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표단속에 들어갔는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접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진상과 지금 김용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당선될 테니까 잘 생각해라. 너들 사면 대화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야말로 제3자 뇌물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저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20년 4월에 청와대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상 수사를 못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이 선택적 법치를 하고 있다며 이른바 쌍끌이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곧 국회에 보내올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결 당론 채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될 방탄 논란을 우려해 일단 결정을 미루고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